화려한 발차기에 향연이 펼쳐졌던 제19회 제주평화기 전국태권도대회가 일주일간의 열정 끝에 오늘 폐막했습니다. 올해 종합 우승은 남중부에서는 상공 남중이, 여중부에서는 강원 체중이 차지했습니다. 제주 선수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조한 성적으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김경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주 평화기 전국 태권도 대회 남자 중등부 플라이급 결승전. 명인중학교 조민기와 강원체중 천지훈이 맞붙었습니다. 탐색전을 끝내고 2라운드 들어 초반부터 공격을 시도한 조민기가 돌려차기로 얻어낸 선취점을 시작으로 거침없이 공격을 이어갑니다. 치열한 경기 끝에 조민기가 2라운드에 강원체중 천지훈을 5점 앞서며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동계라서 많이 뛰기도 하고 전지훈련도 많이 가니까 힘들고 부상도 많이 당했는데 참고 이겨내가지고 이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 중등부 패더급 결승전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몸통 난타전 끝에 부천 동여자중학교 김아린이 1, 2라운드를 모두 선점하며 강원체중 김보민을 누르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서 너무 좋고요. 다음 시합도 더 잘해서 1등 하겠습니다. 체력을 더 보완하려고 많이 연습했고요. 코치님께서 같이 옆에서 응원해 주셔서 더 좋았습니다. 제주 평화기 전국 태권도 대회가 일주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 남중부 종합 우승은 금메달과 은메달 각각 한 개씩을 수확한 상공 남중이, 여자 중등부는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한 강원체중이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제주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며 지난해에 이어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다만 올해 전국체전부터 품새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가운데 이번 대회에서 자유품새 종목이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올해로 19번째를 맞은 평화기 전국 태권도 대회. 박진감이 넘쳤던 이번 대회는 많은 기록들을 남긴 채 내년 대회를 기약하게 됐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